문화와 예술이 일상이 되는 도시 인천에서 최대 규모의 미술축제가 펼쳐졌습니다. 인천 아트쇼 2023, 그 뜨거운 현장으로 떠나보시죠. 반려견과의 교감, 소통, 건강을 위해서 독스포츠를 즐기는 반려인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제1회 경기도지사배 전국 반려견 스포츠 대회로 떠나보시죠. 당신의 편안하고 즐거운 저녁 식사를 위하여 오늘 저녁에는 쫄깃한 도토리묵으로 특별한 맛을 즐겨볼까요? 문화와 예술이 일상이 되기를 꿈꾸는 도시 인천에서 전국 규모의 미술축제가 펼쳐졌습니다. 다채로운 종류의 작품들이 있어요. 정말로 흥미롭고 재밌게 보고 있어요. 아름다운 예술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어서 감동받고, 다양한 국내외 작가들의 작품을 한자리에서 감상하고 예술을 통해 새로운 영감과 감동을 얻을 수 있는 인천 아트쇼 2024, 그 뜨거운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지난 21일 인천 송도 국제도시, 국내외 유명 작가의 미술 작품 관람과 구매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인천 아트쇼 2024가 개막했습니다. 전국 갤러리 130여 곳에서 작가 1,300여 명의 작품 6천여 점을 출품했는데요. 올해 인천 아트쇼의 관람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네, 올해 4회째를 맞는 인천 아트쇼는 주제와 비전이 명확합니다. 사보는 경험, 그리고 해보고 만져보는 체험, 그리고 슬로건은 우리도 그림 하나 걸까요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작가를 지원하고 문화예술의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는 그 기반의 이름은 시민들께서 미술에 관심을 가져주고 궁극적으로 그림을 사주는 것, 그것이 최고의 가치거든요. 그럴 수 있는 문화운동의 일환으로 슬로건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인천이 갖고 있는 공항과 항만의 시설을 통해서 인천이 이제 수도권 변방이 아닌 문화예술을 이끌 수 있는 그런 도시로서 나갈 수 있는 이 아트쇼가 킬러 컨텐츠가 될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오셔서 이번에 그림 하나 그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해보다 풍성해진 인천 아트쇼에서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새로운 예술을 경험할 수 있었는데요. 최첨단 기술과 예술적 감각이 융합된 몰입형 미디어 아트가 가장 먼저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관람객들이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로 인기를 모았던 미셸 들라크루아 특별전입니다. 세계적인 프랑스 화가 미셸 들라크루아와 그의 딸이자 후계자인 파비엔느 들라크루아의 작품을 통해서 프랑스 파리의 낭만과 아름다운 시절의 향수를 선사했습니다. 또 하나 눈길을 모은 특별전이 있는데요. 인천 태생 조부수 작가의 강렬한 작품 세계를 고향에서 만나는 조부수 작품전입니다. 1990년대 한국과 세계 미술계를 뜨겁게 달궜던 천재 작가 조부수. 30년 전에 이미 K미술의 선구자 역할을 했다는 평을 받는 조부수 작가의 특별전은 한국 현대미술의 역사를 돌아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인천 아트쇼를 즐기는 또 다른 방법, 작품을 사보는 경험까지 누리는 건데요. 아트페어가 낯선 관람객들을 위한 마이 퍼스트 컬렉션 코너입니다. 제가 전 세계 아트페어를 다니면서 엄선된 국내외 대표 작가 13인을 선보입니다. 특히 컬렉션 처음 시작하는 분들을 위해서 정말 100만 원대, 200만 원대 소품으로도 안전하게 소장하실 수 있는 국내 인기 작가들 네 분을 모셨습니다. 네, 이여름 작가는 저희에게 아이스크림 속 인생이라는 조각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이 예쁜 아이스크림 조각 안에 하나하나 저희의 일상의 어떤 즐거움과 행복, 추억이 담겨있는 피규어들이 담겨있어서 굉장히 다채로운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하나씩의 작품으로도 소개되지만 금번 인천 아트쇼를 위해서 무려 28개의 아이스크림 조각이 들어있는 특별한 아이스크림 서클 작업이 탄생해서 꼭 만나고 가셨으면 합니다. 저희는 사실 미술 작품이라고 해서 너무 어렵게 접근하기보다는 저희가 왜 어린 시절에, 저희 부모님 시절에도 그렇지만 뭐 동양화나 아니면 가족 사진들을 사실 많이 걸었잖아요. 가족 사진을 우리의 어떤 추억과 기억이 담긴 애정하는 작품으로 바꿔간다고 생각하시면 훨씬 쉽게 작품 어떤 컬렉션에 도전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단순히 뭐 작가의 유명세나 어떤 가격에 이끌리기보다는 정말 우리 가족이 내가 사랑하는 작가의 작품을
작품을 소장하면서 함께 호흡, 일상에서 호흡하신다는 그런 의미로 소장하시면 그것을 가장 강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그저 어렵게만 느껴지는 미술이 아니라 직접 보고 듣고 사보는 경험을 통해서 일상에서 예술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미술 축제가 바로 인천 아트쇼입니다. 첫 회 때부터 관심 있게 참여했었고요. 그리고 인천 시민으로서 오니까 많은 작가님들 작품을 한꺼번에 볼 수 있어서 너무 좋고, 그리고 해마다 또 오시는 작가분들이 또 더 업그레이드 되는 느낌이라서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더 많은 작품으로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다채로운 종류의 작품들이 있어요. 정말로. 네, 뭐 이렇게 뭐 이런 네, 정말 좀 접근하기 쉬운 재미있는 아주 호기심을 자아내는 그런 종류의 작품들도 있고, 뭔가 좀 생각을 좀 깊게 해볼 법한 뭔가 심오한 그런 내용의 작품들도 있는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을 그냥 접하는 것만으로도 네, 보는 것만으로도 아주 풍성하고 즐거운 경험이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욕심을 낸다면 우리도 그림 한번 집에 걸어볼까요?를 통해서 집에도 또 이런 작품을 소장하고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또 다른 의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트쇼는 다양한 갤러리와 작가들을 현장에서 만나고 작품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한데요. 이 작품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있는 것 같죠? 어떤 작품일까요? 이번 전시에 출품한 작품 중에 메인작이라고 할 수 있는 동전 던지기라는 작품은 기본적으로 어떤 순간적인 쾌락에 목을 매는 어떤 사람들의 모습을 좀 표현하고자 하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되게 간단한 동전 던지기라는 도박에도 지금 저렇게 딱 집중하고 거기에 몰입하는 모습을 통해서 뭔가 그 순간적인 쾌락 때문에 많은 것을 잃게 되는 사람들의 우둔한, 아둔한 모습 같은 것을 그리고 싶었던 작품이 동전 던지기라는 작품입니다. 인천 아트쇼는 이번에 처음 참여하게 됐는데 항상 이제 좀 서울 위주의 아트페어들만 많이 참여하다가 이렇게 지역에 있는 아트페어를 참여하게 돼서 되게 기존에 만났던 여러 갤러리들과는 좀 또 다른 새로운 갤러리들을 볼 수 있어서 좋고, 또 새로운 관객분들을 만날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거의 뭐 작가